다이아몬드를 사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 다이아몬드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는 등급으로 알 수 있죠. 보통 순금 하면은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오늘 한돈, 두돈, 세돈.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가격입니다. 다이아몬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의 큰 구분은 4C가 있죠.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캐럿 웨이, 중량, 얼마나 큰지, 캐럿 사이즈. 두 번째는 컬러, 세 번째는 클라리티, 내용, 투명도, 클라리티. 네 번째 커트, 연마죠. 얼마나 잘 깎였는지. 다이아몬드를 사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 다이아몬드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다이아 언니는 26년차 GIA 보석 감정사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알려드리고 또 보석을 많이 보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아몬드의 기초 중에 기초 4C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4C, 중량. 1캐럿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국내에서 얘기할 땐 부로 얘기하고 해외에서는 보통 저희가 3부 불리우는 건 0.3캐럿, 5부 하면 0.5캐럿. 다이아몬드는 어떤 크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캐럿은 4C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크게 좌우하는 것도 바로 이 캐럿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1캐럿. 실제로 손가락에 이렇게 올렸을 때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은 1캐럿 하면 정말 왕창 큰 걸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혼수할 때는 3부, 5부 1캐럿 정도로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컬러. 너무 중요하죠, 컬러. 내가 살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컬러냐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컬러 자체가 23등급이 있습니다. D컬러부터 Z컬러까지 지금 보신다면 이게 D컬러부터 Z컬러까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DEF가 컬러리스, 컬러가 없다라는 거죠. 무색존, 니어 컬러리스, 그러니까 컬러가 없는 아이들 옆이다. 여기까지 많이 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노란기가 되어서 이 Z컬러까지 가면 실제로는 조금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누런 다이아몬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Z를 넘어가면 Fancy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무색 투명한 보석으로 예쁜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니어 칼라리스까지 쓰고 좀 더 괜찮다면 칼라리스 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칼라 존이 있는데 하나는 2칼라, 저희 오브 GIA 2칼라, 하나는 JK 정도 되는 칼라. 칼라감이 확 틀려지죠. 이 미묘한 한 등급마다 다 비용이기 때문에 칼라가 좋을수록 비싸지고 칼라가 내려갈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의 결혼 예물 반지로는 DEF 특히 2칼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으로 갖는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칼라리스 존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리티, 투명도라고 하고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속에 존재하는 흠이나 불순물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 클래리티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고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천연의 내포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진짜 단 하나의 천연 다이아몬드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내포물인 겁니다. 커팅된 다이아몬드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흠은 안쪽에 있는 거는 인클루전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블레미쉬라고 합니다. 이 두 요소가 이 클래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투명도는 총 11등급이 있습니다. FL, 플로리스부터 IF, 인터널리 플로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표면에 살짝 블레미쉬가 있는 걸 뜻하고 VVS1, VVS2, VS1, VS2, 그리고 SI1, SI2, I1, I2, I3. I1, 2, 3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 나오는 다이아몬드 중에 한 80% 정도, 70, 80%는 다 산업용에 쓰여진다고 하고 보석으로 하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클수록 또 예쁜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일부 보석용으로 쓰여진다고 하죠. 다이아몬드 캐럿이 크고 색상이 무색이어도 안쪽에 있는 내포물이 엄청 많다면 사실 가치는 정말 떨어집니다. 네 번째, 커트. 커트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커트 하면 바로 연마 상태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광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죠. 4C 중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유일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커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58면의 브릴리언트 컷이 가장 다이아몬드를 또 광채를 극대화하는 이상적인 커팅으로 알고 있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내기 때문에 비싼 형태의 커팅이라고 합니다. 결혼 예물 반지나 또 혹시 프로포즈 반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팅이고 1캐럿 이상부터는 트리플 엑셀런트 컷을 정말 권해드립니다. 트리플 엑셀런트 컷은 가장 이상적인 컷은 이렇게 58면을 가지고 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8개의 에로우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트가 보입니다. 이 GIA는 이 거들, 이 거들 부분에 각인을 하죠. GIA 이니셜을 여기다 씁니다. 정말 굉장히 정교하죠. 너무 작은데
여기다가 지하에 넘버링을 다 쓰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이 이런 면 몇 면마다 이 다이아몬드의 이 각도가 이 커팅할 때 다 각도를 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엑설런트를 3개 갖고 있어야지 바로 트리플 엑설런트가 되는 거죠. 이 커팅에 따라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엑설런트, 캐럿이 되었을 때 이 엑설런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아몬드 포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기존에 저희 영상에 포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포시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보통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전문가와 함께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포시의 기준은 컬러는 높게, 클라리티는 조금 낮게, 커트는 높게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이런 데 올리는 것보다는 캐럿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포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이아 언니 댓글에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아봐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다시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